안녕하세요.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, 배우 이채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아직도 촬영이 끝난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리움도 많이 남는 그런 촬영 현장이었는데, 그만큼 기대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드라마여서 되게 너무 과분했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뵐 테니까 저 배우 이채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대본을 보고서도 되게 재밌다 하고서는 기대를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, 이만큼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되게 처음에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줄이야 하고서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은데,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되게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. 요즘 뭐 사실 교복을 다시 입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로 가끔씩 추억이 소환되기도 하고 되게 가끔씩 좋았는데, 또 언제까지 교복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조만간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못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두려움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, 되게 찍을 때만큼은 되게 기분 좋게 찍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어쨌든 선재처럼 짝사랑을 하다가 선재만큼 기다리진 않겠지만 선재보단 조금 더 이르게 고백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저라면 결국에는 되게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되게 그리고 잘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. 우선은 촬영 전부터 친해졌다 보니까 촬영할 때 되게 편안하게 촬영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애드립도 마음껏 재밌게 하다 보니까 촬영할 때 되게 그런 친했던 부분들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뭐 사실 한창 열심히 해야 되는 위치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되게 열심히 살고 앞으로도 계속 쭉 꾸준히 작품 끊기지 않고 열심히 연기하고 싶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.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사랑을 저희 드라마와 제 역할인 선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받은 만큼 또 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, 그동안 1타 스캔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배우 이채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